해서 요리도 배우고 마신도 배우고 요리도 하고 만들기도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는 곳에 같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아빠 엄마 말씀 잘 듣고 앞으로 우리 엄마 아빠에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할게요. 2007년 8월 13일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수연이에요. 제가 여기 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노래도 많이 배우고 재미있는 게임도 많이 하고 요리도 하며 재미있게 놀았어요. 선생님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강의 듣는 것이 지루하지 않으세요? 전 한 시간이 넘게 강의를 들으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뭐 어린이 예비라면 몰라도. 그리고 아빠 설교 준비하느라 힘드시죠? 아빠 설교는 너무 재미있어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설교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엄마 매일 집안일 하시느라 힘드시죠?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제가 동생이랑 너무 싸우죠? 이제부터는 싸우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제가 만든 쿠키 맛있게 드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2007년 8월 23일 부모님을 사랑하는 수연 울림. 홍 에스더 1학년 친구가 편지 읽겠습니다.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에스더예요. 저희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감사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해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하나만큼 땅만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2007년 8월 23일 목요일 에스더 울림. 엄마 아빠 저 다은이에요. 뉴스타트를 배우기 전 맛있는 과자를 사달라 뭘 사달라 조르고 밥을 잘 먹겠다면서 거의 다 남겼잖아요. 여기 와서는 간식을 안 해서 잘 먹으니까 기분이 좋다고 했죠? 이제 간식은 아주 조금만 먹을게요. 그리고 사랑해요. 잘 나와서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게 해주시고 이런 호텔에 가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건강 쿠키를 만들었거든요. 특별히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사랑의 건강 쿠키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와 함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의 쿠키 전달해 주세요. 자, 빨리 갖다 주세요. 예. 그냥 갑니다. 사랑의 쿠키. 물론 쿠키는 건강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엄마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쿠키는 정말 건강식 쿠키입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동준이 아빠께서는 산책을 갔다 오시느라고 조금 늦으시네요. 그래서 누구를 갖다 드리나 제가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 현중성 선생님 부부에게 복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통 쿠키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 동준이가 앞으로 목회자의 자녀로서 클 때 큰 인물이 되라고 기도 매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값싼 쿠키가 아닙니다. 자, 우리 동준 씨 나오세요. 네, 동준이 나와. 괜찮아. 이거 녹화해놨다가 나중에 아빠 보실 거니까 나와봐요. 나중에 할래요? 네, 동준이가. 아, 그럼 줘보세요, 편지. 우리 동준이가 쓴 편지. 네. 여러분들 안 들어도 벌써 동준이가 아까 보여준 행동에서 무슨 내용인지 아셨죠? 예, 동준이 아빠는 지금 아마 샤워하시면서 찌지직이 유전자, 아, 왜 유전자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찌지직이 올까 그러실 겁니다. 사랑은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한다고 이 박사님이 강의하셨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 동준이를 위해서도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노래 준비가 됐습니까? 예. 자, 이제 준비된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가 이거 뭐 감당이 안 되시죠? 예. 아유, 우리 꼬마 7천인이었어요. 그 꼬마 7천인이 우리의 자식들일 줄이야. 여러분들 감동 먹으셨죠? 감동이 얼만큼 먹었는지 박수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 힘내시납니까? 평생을 힘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값진 노래였습니다. 그죠? 예,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의 감동의 노래를 선물하실 줄 미처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3박 4일간 있었던 그 마음의 소감을 이렇게 편지로서 노래로서 준비를 했는데 자, 우리 이제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3박 4일 동안 정말 강의 들으시고 평상시에는 교회를 섬기시느라 아이들을 또는 부인을 부인에게 알뜰하게 못했던 걸 여기 3박 4일 짧은 시간 안에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예, 낮엔 또 놀아주시느라 또 틈틈이 강의 들으시느라 예,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참 이게 마음 이게 아이들이 노래하는 거 보면서 감동을 먼저 느끼셨을 텐데 그 감동을 조금 이따가 보여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간에는 이제 소년부가 먼저 했습니다. 유치부 더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뭘 느꼈을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큰 박수로 꼬마 천사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유치부입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이쁜 천사들. 아이고 여기 단상이 없어서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는데 요 가운데 서 보세요. 가운데 이리 오세요. 우리 예쁜이들. 우리 유치부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마음이 불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서 보세요. 자 조금만 더 갈까 우리 친구가? 네. 노래 준비했나요 선생님? 예, 말씀해 보세요. 자.
진수가 살아. 아니 여기 안 보였어? 가운데. 예. 예쁜 손허리에 예수님. 우리 친구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졌을까? 다시 예쁜 손허리에 예수님. 삐약삐약 시작. 삐약삐약 병아리 음메음메 송아지 따닥따닥 사냥꾼 띠뚱띠뚱 물오리 푸푸 개구리 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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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짐 푸르르르르 물풀 따당 따당 땅 소랑 꽃기요. 다시 크게 예쁜 손 허리에 예수님. 흔들흔들흔들 시작. 흔들흔들흔들 작은 배 예수님이 타셨네. 작은 배가 춤추네. 주님 타신 배 주께서 차렷. 엄마 아빠께 경례. 아유 참 어린아이들 얼굴에 진지함이 보이십니까? 예, 열심히 하려는 저 진지함 소년부 못지않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어린 천사들을 위해서 경례의 박수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배꼽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예쁜 배꼽 인사. 아이고 건강하세요 엄마 아빠. 네, 이제 들어가세요. 자 이제 선생님 따라서 유치부 가서 재밌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참 오늘 유전자가 그냥 너무 행복합니다. 그죠? 예. 자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꾸며보는 감동 이야기 시간인데요. 예. 어느 팀이 먼저 하실까요? 우리 5개 합해. 5개.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예, 5개 합회가 이번엔 다 오셨습니다. 다행히 호남 합회에서 예, 진도교에서 와주시는 바람에 호남 합회까지 다 참여를 했는데 우리 호남 합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디 계세요? 아이고 이래저래 인기 짱이십니다. 지금 노래 지도할 때도 제일 먼저 나오셨죠? 예, 우리가 보종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노래를 하라고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예, 또 여기 있었던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어떤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그 우리나라 제일 끝에 남쪽 끝에 이제 땅끝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땅끝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저희들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먼 곳에서 왔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생각이 좀 잘 나지 않는데 처음에 제가 그 이렇게 소개할 때 제가 이상구 박사님 그 말씀을 저희 혼합 앞에 이 장막 부흥회 때 그때 감동을 받고 제가 이제 이곳에 오기로 결심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곳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오기를 잘 왔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기를 잘 왔고 또 말씀들에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어떤 마음에 새롭게 결심도 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말씀들 가운데서 제가 기억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기억이 좀 딱 와닿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진리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게 되었고 정말 그렇다면 뭐 환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보통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진리를 믿는다면 정말 날마다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더욱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또 사실 저희는 혼합 앞에서 저희 가족밖에 안 왔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앞에서는 많이 오셔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어울리시기도 한데 저희만 와가지고 좀 이렇게 서해감 비슷하게 느끼는 것도 있었는데 네, 나름대로 저희들 참 의미 있게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내년에 또 와서 멀긴 하지만 좀 같이 은혜를 받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사모님 이제 나와보세요. 항상 보면은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사모님은 뒤에 있다가 그냥 들어가는 항상 예 교회에서 섬길 때도 보면 항상 그렇죠. 자, 이 시간은 틀립니다. 우리 사모님 여기서는 우먼 파워가 더 셉니다. 자,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지금 몇 년 만에 가족 휴가세요? 매년 가게 되죠. 아, 매년 다니세요? 와, 우리 목사님 1등 목사님이십니다. 가정에도 충실하시고 교회도 충실하시고 만족하셨습니까? 예, 원래는 저희들이 제주도 이 기간 동안 제주도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심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라고 제가 다시 하나님께 제주도는 저의 그 선택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보내주라고 제가 기도를 이곳에 꼭 보내주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 이 기간 동안 이곳에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함을 받고 진리를 더욱더 파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 어려울 때 이 사모님의 얘기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엔돌핀 나오셨죠, 우리 박사님? 예. 제주도가 더 재밌을 텐데, 사실로 따지면. 예,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가족끼리 보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항상 이 박사님 세미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요. 드러나지 않게. 참 보람 있으십니까? 이 사모님 말씀 들으니까. 예, 우리 직원들 예, 용기 내시고 격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고맙습니다. 자, 이제 호남 앞에가 끝났습니다. 우리 가장 많이 오신 우리 동중환 앞에서 또 질세라
예, 우리들의 감동 이야기. 아, 꼭 무슨 강의에서 얻은 감동뿐만이 아니라 여기 3박 4일 동안 지내면서 가족들과 그동안 못 느꼈었던 부분을 느꼈던 부분이라든지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동료 목사님들과 재밌게 지내셨던 얘기라든지 자유롭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동중 한 앞에 없으세요? 우째 이런 일이. 저희 8박 9일 동안 정규 세미나 할 때 보면은 꼭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막 워낙 절절하게 들으셨기 때문에 못 참으셔요. 그래서 이제 나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이 말씀의 이 언변이 에너지가 충만하신 분이 아, 또 이럴 때는 또 약간 쑥스러우신가 보네. 쑥을 버리고 우리 싱글벙글 노래부터 부르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홍균 목사님 부부를 초대하겠습니다. 눈을 딴 데로 돌리시는데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 시간에 거의 오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잘 들으셨는지. 예, 나와주세요. 당첨되셨습니다. 예. 어떻게 오시게 되셨고, 그리고 오셔서 가족 어떻게 자녀분들하고 같이 오셨나요? 아니면 두 분만 오셨나요? 딸은 하나 집에 있고요. 우리 작은 딸만 왔어요. 지금. 아, 그러세요? 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네, 동중원 앞에 제기동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홍균입니다. 아, 처음에 휴가 이 신청을 하고 올해 휴가 어디로 갈까 염려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 제기동 교회에 오기 전에는 작년에 부임을 받고 갔는데 속초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초는 이제 관광지고 속초 바닷가가 그립고 또 한번 거기 성모님들도 좋아하시고 또 꼭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 하필이면 그 한 안식일밖에 교회를 비울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 날짜는 이제 14일간이죠. 그래서 이제 배정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 또 장모님 계신데 이렇게 나누니까 이제 날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되고 딱 그 시간이 이제 요 시간에 딱 걸리는 거예요. 속초 갈까 여기 갈까 저도 고민하다가 여기 신청을 했습니다. 또 이번 기간 동안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감동을 좀 제가 받았냐면요. 사실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어떤 갈등이냐면 제가 이 목회하고 지나왔던 많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병자가 많았어요. 병자가. 제가 아마 지금 1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는 교회마다 장례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장례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암 환자가 생기고 또 만나게 되고 없는데 어디서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가서 또 본의 아니게 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많은 그 이 경험 가운데서 어떤 갈등이 왔냐 하면 어제 우리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개신교회는 그냥 뭐 안수기도 하니까 벽이 막 다 낫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저도 듣고 했는데 저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년에 이 향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이 좋을지 저에게 갈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12년 동안 지금까지 목회만 한다고 했습니다.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제가 분명하게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병든 자를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목회자로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병든 자를 다가가고 그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당히 마음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제목을 정했냐 하면 목회자의 입장에서 본 성서적인 치유법.
이것이 내가 이 대학원 공부할 때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번 기회에 여기 와서 이 박사님의 강의를 딱 들으니까 너무 그 생각이 그냥 저하고 딱 맞는 거예요. 파이팅입니다. 아, 그래서 처음 시간부터 참 너무 제가 감동을 받고, 아, 이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던 문제가 여기 뭐, 이 박사님이 저는 이런 말씀을 해주실지 저는 생각도 못하고 왔거든요. 다만 이게 쉼이 있다고 하니까, 목회자들을 위한 쉼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신청을 하고 왔는데, 결국에 이번에 이제 다 마치고 지금 어제 밤에도 집사람하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느낌이 왔대요. 당신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문제에 도움이 된 것 같고, 또 저도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제가 어떤 방법으로 환자들을 대하고 목사로서 어떤 방법으로 성서적인 정말 최고의 방법으로 영혼들을 대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제가 연구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분야로 보다 더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목회할 이런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가지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미나에선 사모님이 반드시 얘기하시게 돼 있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 남편이 하는 이 사업의 고민이 무엇이고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항상 나누시는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말씀 나누셨다는 거 보면 그만큼 내조를 잘 하신다는 얘기인데, 우리 모든 사모님들이 다 내조를 잘 하시지만 특별히 그렇게 영적인 그 교감을 나누시면서 남편을 서포트하신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 쳐드릴까요? 네. 아우, 괜히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에는 휴가 때 그 양 부모님 생신이 그 8월에 많이 8, 9월에 끼셨어요. 그래서 그 봉화의 시부모님이 계시고 또 충청도에 저희 이제 친정 부모님이 계셔서 항상 그쪽으로 휴가를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그 전 일주일은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한 주일이 이제 땡겨져서 같이 이제 휴가를 갈 계획을 했어요. 근데 큰아이도 같이 데려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큰아이가 20일부터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큰아이는 혼자 집에서 있고 저희 이제 세 가족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보니까 저는 참 말씀을 듣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생명을 또 하나님의 품성을 그 보면서 그 말씀을 읽으라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전에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 말씀 문자적으로 읽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품성,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자녀들한테 많이 규제하는 그런 쪽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곳에도 와보니까 그 TV가 그 방에 있더라고요. 사실은 집에는 TV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TV가 있으니까 리모트를 그 쉬는 시간에 자꾸 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조금 이제 부담이 되었죠. 근데 이제 이 아이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TV를 자제하도록 했는데 이곳에 와서는 조금 풀어줬어요. 제가 집에는 TV가 없기 때문에 TV 있는 곳에 가면은 TV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조금 풀어주다가 이제 집에 가면 TV가 없으니까 그런 이제 마음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고민이 참 많았거든요. 부모님이 먼저 모본을 보여야 그 모본을 따라서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온다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키우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우리 윤지가 이제 그 어린이반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시간이 안 됐는데도 친구들 만나서 함께 말씀 듣고 또 놀이도 하고 손놀이도 하고 또 만들기도 하는 것을 그 너무 재밌게 그렇게 배웠나 봐요. 그래서 시간 되기 전에 이 아이가 막 친구하고 같이 가려고 약속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저도 행복을 느끼고 또 그 서윤이라는 그 자그마한 아이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상구 박사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또 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그런 품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감동 수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호남 앞에는 우리 정말 진도교회 목사님 혼자 오셔가지고 정말 같은 그 합회 목사님들끼리 재밌게 지내시는 거 보고 좀 외로우셨다 그러는데 영남 앞에는 두 교회가 오셨네요. 어디 어디 계세요 지금? 진주교회하고 봉학교회? 다 일찍 가셨습니까? 예. 아마 교회 섬기시는 일 때문에 일찍 가셨나 봅니다. 충청 앞에가 지금 한 분도 안 나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모님 생글생글 웃고 계시고 목사님은 지금 열심히 뭔가를 적고 계시는데 자 어디 쪽 먼저 이수길 목사님은 어디 앞에십니까? 그럼 나오셔야지요.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 네? 예? 아, 예. 아주 귀한 양보를 해주시는데 두 번째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시라고요? 아, 이렇게 양보 정신이 많으시다니. 어느 분이 또? 예. 당첨되셨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처음 참석하셨다고요? 예, 빨리 나오세요. 예. 아,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십니다. 빨리 나오세요. 예. 저기, 그, 미국에서 과속하는 차가 두 차가 있었습니다. 앞에 차가 쌩 하고 지나가도 경찰이 안 잡았어요. 두 번째 차가 쌩 하고 가는데 두 번째 차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탄 운전수가 아니 어떻게 앞에 차를 안 잡고 저를 잡냐 그랬더니 자 강에 물고기가 그렇게 많아도 낚시꾼이 잡는 물고기는 마음대로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도 그냥 처음 오셨는데 우리를 먼저 시키시냐 그러는데 예, 사회자 마음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부터 말씀 나누실까요?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하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거는 아주 극적으로 왔어요. 사실은 저희가 휴가를 다 보내고 목회자 가족야외회가 끝나면 바로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목회자 가족야외회 가기 전날 우리 여기 봉사하시는 한 집사님께서 저희를 이제 초청해 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 가정을 너무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를 이쪽으로 초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와서 저희 박사님의 말씀 듣고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니 밤에 자면서 하는 소리가 엄마, 내일 아침도 맛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맛있었대요. 그래서 엄마, 제가 집에 가면은 이렇게 맛있게 해 주실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여기 온 것을 너무 행복해라 하고 저도 여러 가지 숙제를 풀어주신 우리 박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열심히 이렇게 인생을 헤쳐나갈 때 박사님께서 주신 그 숙제를 풀어주신 데 감사드리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집회 전에 그 특별한 찬양을 부탁받고 특별 찬양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는 이제 사실 그것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일 이 교회에 특별한 또 침례식이 있어가지고 급히 또 가야 되고 또 오후에 또 그 순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박사님 그 강의 시간 거의 끝날 때쯤에 이렇게 특창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서가 마치고 또 출발을 해야 아마 4시간,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순서에 늦지 않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집사람이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찬양하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찬미는 저희들이 올라오기 전에 이제 목회자 가족 야영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음악 지도를 했는데 그 시간에 우리 주제가로 불렀던 찬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고 같이 좀 불렀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가사로 은혜 받으십시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목사님들마다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그냥 정말 감동 있게 잘하세요. 정말 해같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전 원내교회 그 어느 집사님이신지 몰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휴가 겸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는 얘기에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본인들의 담임교회 목사님이 여기 참석하셨나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참석을 못하셨다면 아 내년에는 우리 목사님을 좀 쉬시기도 하시면서 정말 가족들과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드려야겠구나 꼭 생각해 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참
감동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중환 앞에입니다. 자, 용인 수직교회, 산흥 중앙교회, 수원 중앙교회에서 오셨는데 지금 어디 어디 앉아 계시는가요? 아, 수직교회는 어제 밤에 가시고 그러면은 용인 아 저기 산흥 중앙교회 어디 계세요? 안 계십니까? 어제 뒤늦게 합류하신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나오셔야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룻밤 참석하셨지만 예, 장례식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사정상 못 참석하신다 그랬는데 그래도 의리를 지키시느라고 어저께 밤에 도착하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김영수 목사님 네 분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분들이 어저께 내가 뵌 것 같은데 다 어디로 가셨는가 봐요. 제가 이상구 박사님하고 얼마 전에 이 집회 꼭 오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우리 그 동료 목회자 부모님 장례식이 있어서 또 지구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하관을 또 해야 될 입장이라 그래서 그 끝나고 이제 와야지 했는데 제가 내년에 또 준비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어저께 또 있어서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저녁 때까지 저녁 그 강의 시간 마치려고 꽤 노력했는데도 조금 늦게 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어떻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 불러주신 우리 이 박사님 또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뭐 좀 조금 이제 더 목회도 하고 나이 들다 보니까 제가 손주를 둘을 봤습니다. 또 하나는 좀 뱃속에 있는데 아까 이 귀엽게 나와서 노래하는 아이들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까 그 동준이 그 아이가 이렇게 읽으며 참 우느라고 그걸 읽지 못하는데 저 아이가 참 일찍 철이 들어서 부모님 목회하는 그걸 이해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제가 늦게 목회를 나와서 꽤 성장해서 목회 대열에 같이 동참했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고 그 어려움보다는 저를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제가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아이가 그 읽는 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철없이 상처 안 받으면 좋은데 너무 철이 들어서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주위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저녁 때 합류를 했지만은 이 박사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었어요. 어떤 감사함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 거기에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쉼없이 기억하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택함을 입은 것으로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도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 여기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박사님의 그 전하는 복음이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박사님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박사님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참 감사했고요.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그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이 복음의 도를 그저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사도바울처럼 보여주고 우리 이 박사님이 그의 삶 전부를 복음에 투자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원래 이렇게 말이 참 많아요. 근데 제 한 말씀 꼭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이 박사님이 진짜 신학을 하시는 분이다. 성령의 신학을 하신다. 전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만 제가 공부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이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던 교회의 제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공부를 시켜주시고 또 많은 경우에 제가 이상구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말씀의 세계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접할 수 있고 그 흐르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걸 통해서 나도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증거해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그렇게 갔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이 박사님에게 욕심 없이 사시는 우리 이 박사님에게 계속 역사하시고 귀한 깨달음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과 감동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왔으니까 노래 하나 들어갈게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은혜의 찬송입니다. 없을까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혹시 있습니까? 네? 그냥 부를게요. 네. 네, 제가 늘 잘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에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예, 주님의 사랑이 강처럼 항상 우리 곁에 흐릅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반주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의 주님의 사랑의 강가로 우리 항상 예, 인도함을 받는 예, 그래서 정말 항상 가람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는 마음이 참 좋겠습니다. 아, 저희가 8박 9일 동안 세미나하고 끝나고 나면은 이분들이 각자 집으로 가는데 예, 서울 지역에서 그분들의 등대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 광나루교회라고 있는데요. 몇 년 전서부터 그곳에 그 뉴스타트 고문단들이 예, 이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지금 그 다녀가신 분들을 위해서 예, 그 후속
후속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교회가 지금 서울에서는 광나루교회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신양희 목사님하고 사모님 나오셔서 예, 좀 말씀을 한 말씀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바늘이 나오는데 시리에 영 안 달아 나오시면 안 되겠지요.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님은 제가 광나루교회 한번 뵀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모습과 또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나름대로 큰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멋진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사들이 누구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메마른 어떤 그런 시간들을 상당히 오래 보냈어요. 10년 이상 그렇게 누구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감동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이게 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만해서 그렇죠. 네,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도 우리 이 박사님의 처음부터 저는 이 박사님 팬이었기 때문에 이 박사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단에서 말씀도 이렇게 내 것처럼 해서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낸 지가 벌써 TV 나오실 때부터니까 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곳에 아내랑 와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제 마음이 뜨겁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다시 한번 이런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목사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한 며칠을 보냈습니다. 제가 광나루교회 올해 3월에 왔는데요. 와보니까 이 이상구 박사님 뉴스타트 센터의 AS 센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1년 됐고 올해 2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면서 이 뉴스타트 우리 목요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처음엔 관망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함께 진행하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제 목회의 방향이 제가 의도한 방향이 아니었는데 광나루에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박 목사님.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저희 교회에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토요일에 모이는 우리 안식일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목요일에 모이는 뉴스타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교회의 실질적인 담임 목사님은 이상구 박사님이시고 저는 거기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토요일에 오시는 분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영혼들이지만 목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마치 제 식구들과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 목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박사님 소원하시는 대로 또 저희 제 마음속에 또 소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교회들이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교회들이 생겼어요. 지금 86기를 지나오면서 많이 저변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우리 뉴스타트 환자들이 나오시면 이분들은 이곳에서 일단 한번 감동을 받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이들을 잘 수용하고 이곳에서 느꼈던 그런 똑같은 은혜를 우리 교회에서 받을 수 있으면 우리 한국 안식일교회가 놀랄만한 정말 큰 영적 부흥이 일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의 신근 집사님이라고 뉴스타트 고문단 총무도 하시고 지금 열심히 이분이 갑상선 암으로 투병 생활하시다가 지금 회복 단계에 있는데요. 뭐 자기의 전 생애를 내놓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온양의 교회에서 이 일을 시작하기로 하셔서 거기에 전폭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좀 많이 생겨서 정말 그곳에 가서 또 주유 받고 또 이곳에 또 오셔서 은혜 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드리자면 제 아내가 지금 암 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작년에 수술을 했어요. 작년에 수술을 하고 지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광나루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지금 치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처가 처음에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용기를 얻고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나실 때마다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제가 이 뉴스타트를 광나루에서 경험하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뉴스타트가 이상하게 건강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러나 이렇게 암이 걸리거나 또 굉장히 어려운 병이 걸려야만 이 뉴스타트가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는 걸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재림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암에 걸리게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폐의 축복을 받은 분이시고 다리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고 간의 축복을 받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분들이 이미 이곳에서 그 축복이라는 걸 알고 오시기 때문에 얼마나 서로 공감이 되고 교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 고민도 많이 되고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질병이나 이런 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정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요. 우리 처는 이곳에 와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그렇게 경청하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처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생각을 합니다. 제 바람은 우리 지금 아마 이게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광나루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갈 길이요 살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같이 우리 마음과 정말 온 힘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일로 함께 충성을 다하시고 지금까지 너무 목요 모임을 통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9월 달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수고 부탁드리고요. 이곳에 거쳐가는 많은 분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임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박사님 또 이 모임 전체 또 우리 사모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휴가 기간인데요. 여기 오기 전에 저희도 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첫 번째 재림연수원으로 갈 것인가, 두 번째 여기 이상구 박사님 세미나에 올 것인가 걱정 고민하다가 막판에 이곳으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박사님께서 환영을 해주셔서 이곳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빌어서 박사님과 사모님 또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수술을 하고 회복 기간을 1년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올해 목회 나왔는데 목회 나온 것 자체로도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제가 아프면서 누워있으면서 사모가 목회자 사모가 아프면 교인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지만 목사님이 목회 일을 못하셔요.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저를 회복을 시켜주시고 우리 목사님 다시 목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나루로 발령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뉴스타트 모임을 하고 계시는데 1년 동안 회복 기간을 거치면서 저는 스스로 제 마음속에 나는 환자가 아니다. 난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셨다. 그렇게 늘 마인드 컨트롤 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뉴스타트 모임에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자기 속에 본인 소개를 하시면서 너무 웃으면서 저는 대장암 말기입니다. 저는 골육증 환자입니다. 저는 유방암 환자입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환자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겉모습들이 많이 마르셨어요. 곧 투병 생활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기쁘게 소개를 하시는데 제 자신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그분들이 그렇게 기쁘게 본인들 소개는 하시지만 제 자신 스스로 저에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의 결국도 마지막은 저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를 굉장히 절망감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뉴스타트 모임에 가기가 싫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서 저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이상구 박사님 세미나에 처음에 오셨을 거지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치유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쁘게 간증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구나 그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굳게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스타트를 계속 하고 있지만 제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이곳에 한번 다시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처는 보시다시피 제가 이 살 안 찌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성질도 못 되고 하여튼 목사지만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처에게 스트레스 엄청 줬습니다.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사람 혈액형이 A형인지 그건 제가 최근 알았어요. 혈액형이 A형이라는 거. 근데 A형은 또 그런 걸 들으면 또 속으로 꽁하면서 이렇게 잘 못 푸는 성격이라고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저 때문에 병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정하고 이 시간에 미안하다 명선아 그리고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처 덕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저를 좋아하다가 성도님들이 3년 4년 지나면 사모님이 손해봤다고 그래요. 결혼하거나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본의 아니게 우리 처에게 정말 많은 사랑 주지 못한 거 이 시간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전화 우리 처 걱정하지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큰 어려움을 주셨고 그 회복되는 수술 기간부터의 그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요백에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광나루교회 오고 또 이상구 박사님 저희 교회에서 이상구 박사님 우리의 직통으로 연결된다고 제가 언제 이상구 박사님 센터 와서 이렇게 대접받아 보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매 키스 성도님들을 만나러 저희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요. 올 때마다 광나루교회 목사님이래 다들 이러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또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원하시는 이 놀라운 뉴스타트 운동이 확산되고 놀라운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체험의 노래. 예, 네, 우리는 가끔 우리를 왜 하필 하늘 거민처럼 그렇게 죄가 없는 곳에 존재하게 하지 이렇게 사단이 쫓겨난 지구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게 하셨나 어떤 때는 원망도 들었는데 하늘 우주 거민은 14만 4천인의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프라우드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모님 아마 그거를 하라고 암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그 양떼들에게 봐라 사람이 한 번은 죽습니다. 생명체로서 단지 길고 짧고 그거 차이인데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내가 내일 암으로 죽더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그게 정말 살아있는 요번에 생기와 생명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걸 온전히 보이시는 우리 멋진 사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멋진 목사님 아, 예, 우리 멋진 목사님 사모님을 사랑한다고 이 앞에서 이렇게 쑥을 버리시고 역시 뉴스타트 이 AS센터 수장답습니다. 저는 참새들이 왜 배고프면 항상 방앗간을 들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뉴스타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정말 뉴스타트 방앗간이 되주십시오라고 얘기는 했지만 오늘 목사님이 AS센터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와 바로 저거다. 예, 각 지역에 정말 이 뉴스타트 AS센터가 광나루교회 같이 정말 불을 밝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실 여러분들이시라고 믿고 제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정말 뉴스타트 AS센터 그리고 정말 생명을 나누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서윤이의 노래를 듣고 싶어 했는데 갔나요? 예, 더 이상 못 기다리고 갔습니다. 아쉽지만 그러면 우리가 노래를 하나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박사님의 권면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다윗이 이 노래를 외쳤습니다. 우리 그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1절만 부르고 예, 이 박사님의 권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방으시라
박수로 이 박수님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한 두 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시면 소풍 감사합니다. 예, 이런 기도 때문에 뉴스타트가 계속 이렇게 될 수 있고 암만 해도 그동안의 그 기도의 보답으로 이번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셔서 기도의 등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예, 나오십시오. 자, 이번에는 여자분들만 계속 나오시게 되는데 자, 더 많은 분들이 나오기 위해서 자, 시간을 제가 쑥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쑥을 좀 없애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보면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부모님 사랑, 맞이로서 부모님 사랑도 너무 듬뿍 받고 특히 우리 남편 사랑 너무 많이 받고 또 형제자매 다 사랑을 제가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안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암에 걸렸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걸릴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지 했는데 제 남편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동안 너무 제가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너무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론 그때는 전혀 몰랐고 또 제 스스로 건방진 생각 아이 뭐 어차피 죽으면 다 쉴 텐데 뭘 저렇게 늘어져서 하루 종일 쉬는 그 부분 제가 답답해서 저는 뭐든지 생산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늘 제 자신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나이가 들어도 계속 공부도 하고 하다못해 애들 뭐 하나 하는 것도 제가 다 일일이 생견을 해주고 그러니까 잠시도 쉰 적이 없어요. 우리 남편 옆에서 쉬라고 그래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 뭐, 나중에, 뭐, 쉰다고, 뭔가 늘 뭘 해서 생산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그게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뭔가를 할 때, 내 이름을 걸고 뭔가 할 때는 또, 그게 또 완벽하게 해야지 또, 아, 제가 역시 하니까 잘해. 이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를 너무 이렇게 막 완벽하게 쉬지 못하게 이렇게 몰아붙인, 결과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어요. 알고 병이 든 다음에 제가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정말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몇 달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짐을 내려놓는 걸 제가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몇 달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게 딱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짐을 제가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으니까 이 머리하고 어깨가 세상에 갑자기 가벼워지는 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무거운 걸 제가 혼자서 그동안 지고 있었구나 이런 걸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가 없던 사람이 그런 걸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제가 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제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재발한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막 그 남들이 보면 어처구니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마음이 편해서 저희 그 식구들이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님이나 식구들이 보면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어, 쟤 이상해. 지금 너무 막 심각한 상황인데도 너무 웃고 저는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너무 웃고 막 말하는 게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으니까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제가 그릇이 크네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걸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를 제가 진작부터 돌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스케줄이 안 맞았어요. 병원 스케줄하고. 그래서 혼자서 동영상을 보면서, 처음 얘기를 듣고 동영상을 보면서 혼자서 정말 얼마나 웃고 울고 혼자서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교회를 많이 다닌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라는 거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 말씀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실제로 보고 나니까 정말 그게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가족들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듬뿍 받으면서 제가 살 거예요. 열심히 살면은 잘 될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 발견하셨죠? 예, 그 사랑의 하나님 꼭 붙잡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실 말씀들이 다 많으세요. 준비를 다 하셨는데 쑥을 못 버리셔서 못 나오시는 분. 그 심정을 모르고 지금 어머님을 모시고 계신 예. 저는 여기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개종한 안식일 교인이에요. 그리고 송수자 교수님한테 저기 요리책 보면 송수자 교수님 그 써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의 이 천연천연한 식이요법이나 뉴스타트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채식 자치며 집에서 집안일 할 때도 테이프를 들으면서 항상 건강식이라든지 뉴스타트를 항상 들으면서 살림을 했어요. 빨래를 하든 뭐를 하든 딸내미 오기 전까지는 계속 테이프를 들어서 채사스 지사님, 이상구 박사님 테이프 뭐 여러 종류 사이트 들어가서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너무 빠삭한 거예요. 진짜 빠삭해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님이 가다가 아까 그 애기 그 쿠키 두 개 들고 있는 애기를 보면 사망감에 불탄다는 것처럼 저는 문방구 갔는데 동네 문방구 아저씨가 중풍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감에 불타는 거야. 이분을 내가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채식과 잡지책을 가져가서 이게 한번 해보고 송수자 교수님한테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막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너무 깊은 우울증. 근데 위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다들 깊은 우울증이라 그러는데 저 또한 너무 깊은 우울증이에요. 헤어날 수가 없고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왜냐면은 더 힘든 건 저는 완벽한 뉴스타트를 했고 딸내미는 또 LNG 하이 제가 존경하시고 이상구 박사님이 존경하시는 그분이 지금 세 자녀 지도법 그대로 키우려고 너무 노력을 했어요. 땅을 사서 정말 땅을 사가지고 그 속에서 자연 속에 놀게끔 했고 그리고 항상 기도를 하고 잘 때도 항상 기도해주고 금요일 날은 일주일 동안 지낸 거를 엄마는 너한테 해결을 하고 너는 나한테 해결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는데 제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불면증에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죄책감이 너무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저밖에 안식교인이 없거든요. 저는 너무 안식교가 좋다고 너무 좋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고 이모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오빠가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정말 병원에서 죽는다 곧 죽는다 10배의 소세술도 가망이 없으니까 빨리 사인을 하라 그랬는데 그 와중에 제가 불타를 또 사명감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송수자 교수님이랑 연락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식단을 다 제어를 하고 제가 갈식 시키고 여기서 하는 것처럼 뉴스타 시키면서 회복을 시켜서 보냈어요.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간호사나 의사나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안식교가 전파가 됐어요. 우리 집에. 엄마, 아빠, 이모들. 그런데 그런 제 자신이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안식교이면서 엘렌지 사회에서 감명을 받았는데 항상 마음에 짓눌려 있었어요. 항상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짓눌려 있었어요. 왜냐면은 난 이렇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었고 이걸 못하면 전 테레비도 안 봤어요. 집에서 테레비도 일체 안 보고 애들한테 딸한테도 비 오는 날 한 번만 비 오는 날 한 번만 그 딸내미가 그렇게 좋아하는 꽈배기 그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꽈배기 있잖아요. 그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엘은 그런 거 안 먹었단다. 다니엘은 이런 곰식을 먹었단다. 우리 연우도 다니엘처럼 돼야지.
그러면서 까베기 하나를 먹이고, 그리고 너는 항상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키웠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서 그렇게 해왔던 게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요리해주는 것도 싫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보면서 너무너무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초월하, 상상도 못할 짓을 제가 했어요. 엄마나 아빠한테 대못을 걷는 제가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집에서 너무 우울증에 빠지고, 저는 제가 지금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완전 사기에 빠져서 제가 에티오피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은 말 룸메이트가 그 정도는 아니래요. 근데 밖에도 못 나가고 항상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교회도 안 다녔어요. 안식교이면서 내가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은 안식교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거를 이론이 너무 빡삭한 거야. 근데 제가 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을까 생각을 하니까 저는 사랑을 몰랐어요. 제가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엄마가 너무 심각하니까 강동성심병원에 제일 좋은 삼성으로 가려고 했더니 거기 A 깍채 있대요. 삼성병, 그래서 강동성심병원에 가서 약을 줬는데 저는 그 약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책감 때문에. LNG 하이체 건강생활 지혜 메타비즈 보면은 약은 먹지 말라는데, 내가 신앙심이 있다면, 내가 정말 신앙심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제가 이상구 박사님을 지금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근데 내가 신앙심이 있다면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사랑했다고 믿고 전파했던 하나님인데 네가 이걸 먹으면 어떡하냐. 그 날밤을 새는 거야. 4일 동안 그거를,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전 두 마음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걸 먹지 않고 이겨야 돼. 한쪽 마음에서 그래도 자야 돼. 두 마음이 싸우면서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약을 먹고 자면은, 약을 자고 먹고 일어나면 너무 또 괴로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졌다. 그런 생활을 제가 했는데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너무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려고 했다는 거. 왜 네가 다 하려고 그러니. 왜,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전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송순철 교수님의 제자고 너무 많은 상식과 너무 많은 이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걸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줘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려니까 너무 지치고 못하게 되면 죄책감을 느끼고. 근데 이상근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느끼면서 그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모든 걸 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서 너무 마음이 편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급 운동을 안 하고 항상 저는 몸으로 때운 운동만 했었는데,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힘이 넘치잖아요. 참 개종한 안식일 교인으로서 철저하게 모든 이론을 다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잘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진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정말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주신, 그래서 이제 힘이 넘치는. 그래서 의사가 우울증을 고칠 수가 없어요. 누가 고쳤어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품성이 들어와서, 예,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예. 참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참 이 뉴 스타트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별을 이 교회에 주셨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 예.
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최종적으로 이게 알고 보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 100년 전에 엘렌 화이트 한 얘기를 저는 과학적인 지식을 좀 더 가미해서 그것을 재확인시킨 일밖에 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좀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많이 혹시 이런 파일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복사해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치료봉사죠. 치료봉사가 아니라 뭐예요? 치유봉사죠. 111페이지에 예수께서는 심령과 육체를 다 같이 돌보셨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영적 생명과 육체적 회복에 대한 기별이었다. 참 이론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죄에서의 구원과 질병의 치유는 함께 뭐요? 연결되어 있었다. 영어로 하면 더 확실합니다. Deliverance from sin and the healing of disease were linked together. 아주 더 강한 표현이죠. 이것이 linked 된 거다. 이거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내려가서 최종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단이 이적을 행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예. 그래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 보세요. 눈 속임에 그럴듯한 치유 행위를 하면서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생길 것이므로. 예. 교회 안에서 그럴듯한 치유 행위를 하면서 안수를 하면 병이 나고 말씀은 없습니다. 진리를 알거나 말거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럴 것이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었다. 우리들은 기만당할 필요가 없다. 사단이 밀접히 관련된 놀라운 광경들이 불운간에 벌어질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이적을 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사단은 데살로니카 후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2장 사단은 사람들을 병 걸리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의 흉악한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서 병을 낫게 한다.
사단은 병 가지고 놉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치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상적인 치유 활동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시험거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이런 일이 없느냐? 물론 우리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진리의 영의 일과 거짓의 영의 일을 구별하시기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큰 빛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빛 가운데서 행치 않게 될 것이다. 뭐 때문에? 이러한 거짓 치유, 비상적인 치유 활동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앞을 내다보신 정말 성령의 빛을 받으신 예. 이 메신저가 주어진 이런 교회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저는 이 와이프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참 막 힘이 솟아요. 자,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합하여 몸의 병에 고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뉴 스타트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소름 끼쳐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예. 그 앞으로 100년 후의 일을 내다보시면서 오늘 100년 후에 꼭 같이 이렇게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하나 붙였습니다. 이건 와이프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의료 선교 사업이 아니다. 제가 왜 이렇게 써놨냐 하면은 우리는 주로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의료 선교 사업이란 말은 말씀과는 상관없고 의료를 우선 해줘라. 그리고 나중에 뭐요? 복음 선교를 하라. 이래서 의료 선교, 복음 선교를 이원화해서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 의료 선교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이게 참 예언의 신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Medical Missionary Work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 처음 기록한 대로 하면 그게 아닙니다. Gospel Medical Missionary Work. 예, 놀라운 거죠.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의료 선교 사업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 의료 선교 사업이야. 복음 의료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예. 여러분, 뉴스타트는 복음 의료 선교 사업입니다. 예? 이게 의료 선교 사업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의료 선교 사업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복음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복음. 예. 그래서 여기 이게 원문입니다. This is the provision. 하나님께서 앞을 내다보신 것이다. The Lord has made whereby the 뭐예요? Gospel medical missionary. 그냥 medical missionary가 아니야. 복음이 있는 medical missionary. 복음으로 병을 낫게 하는 복음 의료 선교사. 저는 식이요법 의료 선교 사업을 하기 싫습니다. 예. 저는 수치료 의료 선교 사업을 하기 싫습니다. 예. 저는 복음 의료 선교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이 복음 의료 선교 사업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교회에
건강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왜? 사단의 계획에 영혼 불멸설로 이혼론으로 속아버린 개신교들에게 이 일을 맡길 수가 뭐요? 없었습니다. 왜? 왜? 그들은 세상의 생각, 헬라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몸은 복음과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의료선교사업은 우리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서 우리들에게 건강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네. 참 영광스러운 여러분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막중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많은 영혼들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자,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의 건강을 정진시켜주고 회복을 시켜주기 위하여 여기 보세요. 매일, 매시간, 매 뭐요? 순간 생명으로 일하고 계신다. 예? 참. 유전자를 공부해보면 이 말이 딱 맞아요. 왜? 유전자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고 매 순간마다 생명이 들어와서 유전자를 조절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성화시키며 변화시키는 뭐예요? 힘을 가지고 있다. 정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리 이퀄 뭐예요? 말씀은 치유력 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므로.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뭐요? 받아들임으로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예. 예수님만이.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영생의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몸과 영혼의 치유를 이루는 무엇이다? 과학이다, 여러분. 과학이다. 이게 종교가 아니다. 과학이다. 막 겁나는 말입니다.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예, 칼날처럼 정말 날쌘 검입니다. 예, 거짓은 다 쳐내고 진리만 깨끗이 남겨두는 정말 깨끗한 말씀이죠.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뭐예요? 생명을 낳게 한다. 그래서 말씀, 창조력, 생명 이런 논 품성까지 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력이요 말씀이 생명을 주니까 생명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가 뭐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다 이거죠. 너는 병에서 나아라 회복될지어다 하면 그 명령인 것 같지만은 뭐예요? 내가 생명을 주어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예, 이 놀라운 정말 이 생명을 깨달으면 성경 거꾸로 확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와이프인이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 우리가 이 와이프의 가치를 정말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정말 좀 부르짖고 싶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이 명령, 이 말씀, 명령을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뭐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들의 뭐예요?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 치유되는 것이다. 예. 이게 엘렌 화이트의 교육 이념입니다. 교육 이념. 교육 126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은 예?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그래서 제 꿈은 정말 이 의료 선교 센터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 의료 선교 센터를 세워서 정말 복음 의료 선교사를 양성하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예. 예. 보세요. 교육 18페이지. 엘렌 화이트의 교육 이념.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함에 거하게 될 때.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의 교육의 제일 초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 그렇게 될 때, 그거는 품성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마음은 새로워지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요? 재창조함, 치유함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문경의 센터가 되면은 거기서 좀 아픈 아이들 있잖아요. 학교 못 댕기는 애들. 애들을 불러서 뉴 스타트 시키고 품성을 바꿔주면서 복음 의료 선교사가 되게 한다. 네? 그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온 몸에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주님의 사랑은 바로 뭐예요? 생명의 힘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위치가 생명을 주는 위치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강론을 하시게 되면은 교인들이 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신 분입니까? 하고 그럴 때 그때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의 힘을 주는 거야. 그냥 복음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남은 교회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것을 우리 자신이 믿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게 생명이 돼요. 그냥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힘이다. 네, 구체적입니다. 보세요. 아주 생물학적입니다. 과학적입니다. 와이프분이 이런 말씀하니까 과학이다 그러죠. 그렇죠? 네, 심장, 신경 등의 모든 중요한 장기들의 치유의 힘으로 와서 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많은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읽지만은 그냥 어떻게 읽어요? 좋은 말씀으로 읽습니다. 좋은 네, 좋은 말이 구체적 왜?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아, 말 잘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그야말로 과학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인식하기 위하여 뉴 스타트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이것을 한번 믿고 하나님 복음 속에 있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뇌를 치유하고 심장을 치유하고 신경을 치유하는 힘으로 와닿는지 안 닿는지 한번 해봐라 이거야. 그냥 포도만 먹이지 말고 볶음 곡식만 먹이지 말고 말씀을 한번 줘보라.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만으로도 치유의 힘으로 와닿는 것을 내가 너희들의 눈에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네. 아, 아시겠어요? 네. 복음이 순수한 능력으로 받아들여지면 죄로 인한 질병들이 뭐예요? 치유된다.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된 판인지 이렇게 확신이 있어가지고 수차례 거쳐서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계속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분은 확신에 차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유일한 뭐요? 희망이다. 아멘. 아닙니까? 유일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은 질병 치유의 단연 최상의 약이다. 전 천국은 전적인 건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천국의 영향을 더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더 확실한 치유를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딱 여기 보세요. 이 참 전기 충격이란 말까지 썼습니다. 예. 생명을 주는 복음의 감화력 외에는 아무것도 심령에 도움을 줄 수 없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마비 상태가 된 심령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마비 상태가 된 유전자에 전기 충격과 같이 나타나서 모든 신경이 새 생명으로 전율케 하고 세속적이며 정욕적인 죽은 상태에서 영적 건강으로 전인적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아. 이상구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요. 엘렌 화이트보다 못해요. 보세요. 예. 네, 이거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와, 파워풀한 분이요. 예, 이게 1800년, 1900년 초입니다. 1901년, 2년, 1898년 뭐 이런 때예요. 신학자 아닙니다. 초등학교 출신이요. 그렇죠. 우리 정 회장님은 장로교인이십니다. 아시겠어요? 이번에 엘렌 화이트에 약고 박주고 싶네. 박수. 예. 네. 근데 그렇게 뉴 스타트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십니다. 아시겠죠? 전기 충격과 같이. 아, 그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기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봉사자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일 아침밥도 맛있을까? 아주 감동받아서 내일 아침밥도 맛있을까? 네. 네. 이 역시 보면은 입맛도 무엇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네. 하나님은 흙의 요소들을 우리는 흙의 요소들이라니까 살아있는 존재로 바꾸실 때 아담의 생명 없는 육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는 생명을 주는 전능자의 뭐요? 기운. 즉 생명의 뭐요? 불꽃이다. 우리는 이것을 전류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전기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 소리와 움직임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건 와이프인의 글은 아닙니다. 와이프의 글과 함께 우리의 그 기본 교리 82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와이프의 글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문학적으로 읽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문학적으로. 그런데 이게 과학적입니다. 자, 이건 아까 보신 거고 잘 보세요. 이제
이런 기치료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와이프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방에서 말하는 기라는 것은 그 출처가 하나님의 속으로부터 나온 건 아니고 기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부터 그냥 존재하는 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성경은 그 생기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속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뭐예요? 입으로 말씀으로 변해가지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생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기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다. 그것은 침을 넣으면 침으로 들어가는 거다. 지압을 하면 지압으로 들어가는 거다. 기를 넣어주는 거다. 예. 사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인격적인 생기를 범신론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알고 있는 기는 범신론적인 기입니다. 지금 이 세미나에서 우리가 공부한 기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인격신의 기입니다. 그렇죠? 사랑이죠. 인격이 사랑이니까. 인격이 품격이니까. 품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정리해놓고 갑시다. 그래서 한자에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 자체가 참 성경적입니다. 생 뭐라고요? 명. 명은 뭐예요? 명령 아닙니까? 명령은 뭐예요? 말씀이야. 그렇죠? 그 말씀은 약속이야. 생명을 주는 그러니까 살아있게 하는 뭐예요? 명령. 굉장히 성서적 아닙니까? 예. 네. 네. 안 그러면은 생에 그냥 생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왜 명이 붙었냐 말입니다.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고대 사람들의 인식은 생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명. 자, 이러한 사단의 앞잡이들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그들은 기라고 하면서 무엇을 사용해요? 사단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통로이면서도 자기들의 힘이나 전기나 자력과 소위 공감치료라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주장한다. 나한테 기가 많으니까 나한테 돈 내고 뭐에 와서 기를 받으라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그는 사단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에 자기의 주술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Satan's electric currents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안식일에 뭐 주사? 복 주사. 엘렌 화이트는 복은 치유력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lessing of God is the 뭐예요? Healing power. 물론 성경에 시편 118편에 복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라. 복은 영생이다. 복은 생명입니다. 성경적인 얘기죠. 우리는 생명을 인간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얻는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에 의하여 그분의 것이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몸을 취급하거나 하나님께 온전한 봉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며 타락으로 인도하는 습관으로 무력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몸의 어떤 부분이 상처를 입게 되면 치료의 과정이 즉시 나타나고 천연의 활동이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즉시 시작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자동 케이스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명을 주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이 질병에서 회복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이 아닌 반대편의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뭐요? 회복자이시다. 네. 분명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 줬다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병을 줬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슨 의미에서 하시는 말이라고요? 내가 차사고를 내도 내가 너를 다리를 잘라지게 했다라는 그런 차원, 책임지시는 차원에서 병을 줬다고 하는 것이지. Satan is the destroyer. God is the restorer. 치료봉사 113페이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을 위한 저들의 관심에 의해서 특별히 구별되는 것인데 넷째 계명이 하나님의 뭐요? 창조적인 무엇의 능력의 표징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복을 주시고 그냥 표징이 아니라 그 힘이 그 날에 실제로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안식일은 그러한 생명력, 창조력의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불러요? 창조의 기념, 그 행사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라는 행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창조 기념 행사를 한다. 힘은 빠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이 라오디기아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에서 벌써 라오디기아의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창조력의 기념일.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뭐요? 능력의 표징으로서. 그래서 생명과 지식의 근원으로 갈게.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이 창조되던 당시의 영광을 회상케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뭐요?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혼 불멸설을 거부하고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안식일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날에 주신 치유력 생명력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인프라를 위하여 건강기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들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려고 할 때 성경 좀 내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좀 내주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수하십니다. 이상하죠. 듣기에.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이 복수해요. 하나님 복수해주겠다는 말 구약 성경에 무수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0절에 누가 하나님의 자기들 복수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왜 이렇게 복수를 질질 끌고 복수를 안 해주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저는 계시록 그거 읽고 제가 계시록 책을 지금 써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많고 그래서 이걸 보완하고 지금 좀 솔직히 말해서 겁나기도 하고 그래서 출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쓰려고 제가 결심을 했냐면 이 계시록이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하나님의 복수로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복수로서 해석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복수는 뭐냐? 그럼 순교자들이 복수를 요구할 리가 없지요. 예. 순교자들이 복수를 요구했다면 무엇을 요구했겠습니까? 구원을 요구했지요. 예. 여러분, 그 가장 뚜렷한 예가 뭡니까? 스데반입니다. 사울이 돌로 쳐 죽여서 스데반은 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핏소리입니다. 제단 아래 피 흘려 죽은 영혼들 우리 부르짖어 가르쳐 그게 핏소리요. 그 핏소리란 말은 어디서 처음 나오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의 핏소리 창세기 4장 아벨의 핏소리가 나에게 들렸느니라. 그 아벨의 핏소리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형님 구원하세요. 우리 형님 이러다가는 우리 형님이 나 죽였거든요. 우리 형님 구원하셔야 됩니다. 우리 형님이 지금 품성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형님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죽지만은 우리 형님 부탁합니다. 그게 빗소리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아 네가 왜 죽였느냐? 하나님이 가인을 만난 이유는 뭡니까? 아벨의 핏소리의 기도, 구원의 당부 때문에 가인을 만나서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즉 아벨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4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뭐 줍니까? 이마에 표까지 줍니다. 끝까지.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지 못하게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수는 원수들의 구원입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 가지 상세하게 성경적으로 해석은 해놨습니다만 이 정도 해도 여러분은 알아들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가 원수들의 구원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 이게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품성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심판에도 들어가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건 와이프분의 말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원하신다면 제가 와이프분 말씀 뽑아낸 거 이 파워포인트 파일 다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자 여기 이제 징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우메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뭐요? 아주 고약한 소리요.
사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후메네오 알렉산드로 사단한테 에 이렇게 읽으면은 여러분 노아가 자기 자식들에 대한 예언도 뭡니까? 함을 노아가 스스로 저주했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누구의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겁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고 이미 사단의 뭐예요? 소나기에 잡혀서 지금 믿음에 대하여 파손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잡고 얼마나 애원했겠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가르치고 또 말씀하고 그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잡으려고 뭐예요? 좀 나오시겠어요? 네? 우리 목사님이 제일 적격입니다. 네. 좀 험악하게 안 생겼습니까? 네. 바울은 지금 잡으려고 그랬죠. 알렉산더야, 후메네오야, 가지 마. 글로 가면 큰일 난다니까. 가지 마. 가지 마. 선택의 자유. 그렇죠. 드디어 바울이 선물. 지가 사단한테 갔다고 그러지 않고 내가 뭐요? 내어줬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 이 말씀이 180도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말씀이 바꾸어 보이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계속 기도해온 사람. 이제 눈이 조금씩 떠져서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것도 그렇구나 이것도 그렇구나. 옛날에는 이게 안 보여서 이상하다. 근데 이상하다까지만 해도 괜찮더라고요. 당연하다로 생각하니 이게 문제지. 그런 새끼는 사람한테 내줘버려야지. 당연하지. 그것이 품성이 아니다 이거죠. 너의 내가 준 것은 저희로 뭐예요? 징계를 뭐예요? 받아. 그러니까 사단한테 내어줘버리면은 저희들이 징계를 뭐요? 받는 것이지요. 누구한테? 사단으로부터. 에. 와이프는 이 말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보호하시는 능력이 거두어지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부터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징계를 주어 그러지 않고 뭐요? 징계를 받아. 누가? 받는 주체는 누굽니까?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받아요. 깊이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받아, 그 다음에 뭐예요? 회방하지. 그래서 이 징계는 뭐냐? 그래서 더 이상 회방하지 뭐예요? 말게. 이게 겉으로만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애나모 자식들 막 사단한테 내줘가지고 다시는 회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회방하고 있어. 알렉산더 후메네오는 지금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뭐요? 있는데 지금 사단에게 가서 고생을 해보면 다시 돌아올 수 뭐요? 있다.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사랑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되면 그때는 징계를 더 이상 회방을 뭐요? 그치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라는 것 명령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우리 신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건강한 사람들은 뉴스타트가 취미가 없어. 생명을 준다 해도 취미가 없어. 어떤 사람이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생명에 대하여 갈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악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암에 걸려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사실 극히 소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환자들은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안 되면 저 병원 갔다가 남의 인간의 손에 자기를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아니구나. 내 몸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겠구나 한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네, 몇 명. 하나님 손에 기껏 맡긴다고 맡겨도 그건 피상적으로 안수나 받아볼까 이런 식이죠. 내가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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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리 보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요 대부분이 90% 이상이 재발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위에서 여기 한번 다녀간 이 맛을 보신 분들이 거기를 꼭 가봐라 가봐라 해서 돈까지 내주고 가봐라 가봐라 해서 사랑에 떠밀려서 온 분들입니다. 사랑에 떠밀려서 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고치는데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십시오. 완전 개방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말씀으로 병 고치는 데 딱 개방되어 있습니다. 뭐 기믹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는 뭐 특별한 치료법이 있어서 뭐 이런 거 숨겨놓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고 이거다. 그런 사람은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해주는 거 없죠. 환자들의 하루 생활이나 여러분의 하루 생활 꼭 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잠시 뭐예요? 자기들의 뜻대로 손을 놔서 사단에게로 가게 했다. 이것이 징계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징계다.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징계.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그 전체가 어디 갔지? 전체. 자, 여기 가서 우리가 잠깐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그 자,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선고를 내리시는 것이 뭐예요? 아닙니다. 제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뭐예요? 문을 열어둬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놓고 뭐라 그럽니까? 예? 구원에 이르는 길은 뭐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그래서 그들은 뭐요? 넓은 문으로 뭐요?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 죄인들은 멸망으로 하나님이 쳐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면은 그 악인들은 그 넓은 멸망의 문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제 눈을 확실히 뜨면 이런 것들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해요. 예. 우리는 악인들이 스스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뭐예요? 쳐넣는다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는 품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뚫을 수 없는 허감을 눈앞에 던지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처음에 거절한다. 그리고 일단 거절하면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가 더 쉬워지고 세 번째는 더 쉬워지고 그리하여 그가 뿌린 불신과 거절의 씨앗의 결과를 거두어 드릴 때가 이르러 온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어떻게 본 거고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죄인 앞에 서시지 아니하신다. 확실합니다. 집행자가 아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집행자라는 제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죄인에게 나타내시면 죄인은 그 빛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죽여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적인 멸망의 집행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소실당하지 않고 그들의 창조주와 친숙하고자 하시는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성의 빛나는 광채를 가리우시고 한 인간으로서 사람들 사이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도 안 죽은 겁니다. 빛을 가리웠기 때문에. 네. 그분께서는 인간의 시력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죄 많은 인간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셨다. 자 여기 하나님이 그분의 보호를 거두실 때 심판이 오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 주님께로부터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보호가 미칠 수 없는 곳에 둔다. 그분은 사랑으로 경고하고 교정하고 책망하고 또 유일의 안전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그분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들이 반복된 경고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떠나 그들 스스로의 길을 따른다면 그들이 그들 자신의 길을 택한다면 그분은 그들에게 대한 사단의 결정적인 공격을 방어해 주도록 당신의 천사들을 명하시지 않으신다. 이 말은 조금 좀 트릿해. 그렇죠. 명하시지 않으신다. 명하실 수가 뭐예요? 없다.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모욕받고 거절당하고 학대받은 하나님의 영은 이미 지상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왜 거두어지고 있어? 거절당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면 즉시 사단의 잔인한 사업이 땅과 바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일곱 인 일곱 나팔의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일곱 재앙.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뭐 하나님의 신은 완고하게 거절하는 죄인에게서 마침내 떠나신다. 통곡하면서 떠나신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노아의 홍수를 제가 제 나름대로 다시 해석해봤습니다. 열 재앙 때 바로가 왔습니다. 홍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주로서 무엇을 데몬스트레이션 했습니까? 자기가 창조주라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습니다. 어떻게? 물을 갈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부터 가르고 하는 겁니까? 물 가르고 창조하시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물을 갈랐을 때는 나는 창조주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가서 모세가 탁 지팡이를 들었을 때 물이 쫙 갈라지는 것은 내 자녀들아 내가 바로 뭐요? 창조주라. 그걸 보여주는 거죠. 창조주만이 물을 가르시는 분. 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으로 들어갔어. 바로는 뭐요? 딱 와서 봤습니다. 와! 바로도 성경 읽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알아요. 그런데 그걸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그대로 물을 가렸어요. 성령이 바로에게 호소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네가 신이 아니여, 내가 하나님이야. 봐라, 물을 갈랐잖냐. 사단은 뭐라 그랬게요? 웃기지 마라.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이다. 하나님의 능력하고 상관없다. 결국 바로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연현상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의하여 더 이상 물을 갈라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한 바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능력을 거두셨습니다. 바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통곡하셨을까요? 내 사랑하는 바로야.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통곡하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네.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는 결국 뭡니까? 알고 보니까 물을 가르시던 능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두신 결과 오게 된 것이 홍수입니다. 이 세상 그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넘쳐버렸어. 완전히 거부당했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은 정말 슬픈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 진노의 장으로 보죠. 하나님이 자, 이 창세기 6장만 보면 이제 끝나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나머지는 자, 뭐 여기 보시면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한순간도 선한 순간이 없다 이거죠. 마귀를 100% 선택해버렸고 하나님을 뭡니까? 100% 거절한 상태. 선택의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물러서서야 됩니다. 창조주로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실 수가 뭐요? 없도록 거절당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기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납니다. 고등 비평론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무슨 한탄을 다 해?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한탄하지.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이상구가 하나님 같았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에나모 새끼들, 싫다면 좋다. 그러면 다 썰어버리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명령당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야? 너희들의 책임이야. 너희들이 거부했잖아. 내가 보호한다고 한다고 해도. 그러면은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의 그 사랑을 보호를 거부해도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자기 책임으로 들고 내가 창조해 얘들을 만들었다는 것부터가 잘못했다. 이런 품성을 나타내야 된다. 이거를 자꾸 신학적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없는데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 품성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생명이 나타난다. 자, 여기서 이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게 그래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뭐요?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을 하는 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나머 새끼들을 이제 싹 쓸어버려야지. 보세요. 이 쓸어버린다는 말은 어디에 있냐면 가운데 있습니다. 뭐 가운데 있어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공중에 세 가지 거리한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요? 한탄합니다. 한탄과 한탄 사이에 이 말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은 쓸어버려지는 뭐 새끼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근심하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 한탄은 영어로 repentant입니까? 그렇죠? 근심은 뭡니까? 근심은 이 근심이라는 말은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And the Lord was 뭐요? Sorry that he made man on the earth and he was 뭐요? Grieved. 이게 멋진 번역이에요. 아시겠어요? Sorry는 뭐냐? 미국서 여러분 Sorry 한다는 말은 그건 뭡니까?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 사고 빵 났죠? Sorry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나가서 쏘리 그러면 막 한국 사람들이 당하는 게 그거예요. 쏘리 그게 아니라 내가 쏘리 하면은 그것은 내 잘못이며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미안하다 우리는 미안하다를 쏘리인 줄 알아. 미안하다는 excuse me고 excuse me는 책임 안 집니다. 쏘리는 책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쏘리했다면 내가 얘들을 만들어낸 것부터 뭐요? 잘못이고 이건 내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grieved 여기 이제 근심이라고 번역했죠. 이건 한탄이라고 번역하시고 grieve는 뭐냐면 영어로 슬프다는 말인데 슬픔의 두 종류가 있어. 그냥 슬픔과 하고 이 그리브의 슬픔은 굉장히 아픈 슬픔입니다. 그리브는 뭐냐면은 뭐야? 고통스럽고 그리브 아시는 분 없어요? 아 죽었을 때 그럼 누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대상이 죽었을 때 그리브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죽으면 우리 집사람은 저를 그리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자기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를 거부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막 술 먹고 막 그러다가 막 악이 차가지고 이 마음속에 항상 뭐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고 나가서 나 당신하고 안 살아. 네 혼자 살아. 나는 다른 여자하고 가서 살래. 하러 가버려서도 우리 집 사람은 가라 그러면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이상구도 뭐예요? 그리워하는 게, 이별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뜻이요. 예. 네. 자,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I will destroy 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For I am sorry 또 나오잖아요. I have made them.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6장 8절이 이게 참 멋있습니다. 6장 8절이. 8절 보시면 사실 I will destroy 내가 쓸어버린다 이런 겁나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겁나는 말이죠. 그렇죠? 겁나는 말인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6장 8절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요? 은혜를 입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주 세속적이야 이거. 너무너무 세속적이야. 세속적 번역이요. 이놈의 새끼들은 다 죽여버릴 테지만 노아는 착하니까 뭐예요? 은혜를 입어. 이렇게 이거는 곤란하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지금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이 킹 제임스에는 But Noah found 뭐예요?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무엇을 보았더라? 사랑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와 이분은 그래도 저 악인들을 뭐요?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왜? 그분의 눈에서 뭐가 흐르고 있으니까 노아는 눈물을 보았더라 이 말입니다. 예, 네, 아시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가 착하니까 너는 구원이다 가 아니고 노아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품성을 뭐요? 알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명으로 시작해서 저는 품성으로 끝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품성을 전하시는 깊은 큰 사명을 띠신 여러분들이 예. 품성이 그냥 품성이 아니요 그것이 생명의 능력임을 확신하시고 이 라오디기아가 이 교회가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유익하셨습니까? 예, 3박 4일의 기간이 참으로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사실 목회자 세미나 때 진행을 맡으신 분이 예, 우리 직원 중에 홍영길 진행자님 계신데 급한 일이 생기셔서 제가 예, 사실 마음의 부담이 컸는데 우리 목회자 가정 여러분이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성원해 주시고 해서 무사히 끝나게 되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아쉬운 작별의 시간입니다. 예, 돌아가시는 길에도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무사히 잘 도착하시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지길 바랍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식사하시고 우리 아이 우리 어느 목사님 가정에 아이 오신지 모르지만 예, 나...